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애플워치 스트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스트랩 리뷰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애플워치 스트랩 케이스, 그리고 정품 스트랩 밴드랑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 또 제가 구매한 애플워치 액세서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스트랩을 굉장히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너무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만 뽑아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애플워치 스트랩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고 6,8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로 수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180도로 확 젖혀지니까 애플워치를 수납하거나 찾을 때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스트랩을 보관하는 곳 하나하나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고무줄도 있어서 흘러내리지 않게 되게 잘 잡아줬고 여기 보시면 지퍼로 된 부분까지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스트랩을 하나씩 넣었을 경우에는 총 18개를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가볍고 디자인도 무난해요. 그리고 단점도 딱히 찾을 수 없을 만큼 꽤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스트랩 많이 모으고 계시다면 하나씩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스트랩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요 곱창 스트랩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체크랑 그리고 일반 민자 무늬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고 개당 2,75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이게 구성품이 굉장히 좋은 게요 스트랩이랑 요 같은 디자인의 곱창 헤어밴드까지 같이 배송이 와요. 2,700원인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지는 구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색상이나 체크 무늬들이 촌스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착용했을 때는 약간 패션 아이템 같은 느낌도 줄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버클이 없잖아요. 그래서 착용하거나 벗기 편해서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이고요. 단점이 있다면 제가 손목이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완전 좀딱 타이트하게 진짜 딱 맞아요. 그래서 벗고 나면은 약간 워치 자국 같은 게 손목에 남을 때가 있고 손목에 딱 붙어서 그런지 산소포화도 측정이 요 밴드를 할 때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고무줄이니까 막 조이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애플 정품 스트랩이에요. 가격은 홈페이지 기준으로 65,000원이고요. 핑크, 옐로우, 그린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품들은 전부 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들이고 개당 1,6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정품 밴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에 비해서 알리에서 구매한 스트랩 밴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나100% 실리콘 막 이렇게 외치는 듯한 그런 좀 가벼운 느낌의 실리콘 재질입니다. 이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일리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 밴드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제가 1년 정도 착용한 스트랩이고 이게 제가 한번 착용한 스트랩이에요. 색상이 약간 때가 탄 그런 느낌은 있지만 실리콘 자체의 변형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리에서 구매한 밴드들 중에서 색상이 제일 무난해가지고 가장 많이 착용을 했던 그레이 컬러예요. 근데 몇번 착용 안한이 베이지 컬러랑 비교해 보시면은 되게 빤딱빤딱해지고 유광 재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스크래치도 엄청 많이 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수록 좀 착용감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정품 밴드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진짜 좋아요. 근데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은 마감 부분이 좀 좋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 이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두 번 정도밖에 착용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링이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뺀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내구성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오랫동안 하나 사가지고 사용하실 거면은 이 정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얘는 알리에서 3,500원 주고 산 건데 진짜 마감이 영 별로여가지고 아예 착용도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거는 알리에서 구매한 솔로 루프예요. 정품 솔로 루프는 사용해보지 않아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가격은 하나에 2,100원이었고요.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사이즈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이 핑크는 스몰 사이즈를 샀고 화이트는 미디움 사이즈를 샀습니다. 핑크 컬러를 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근데 착용할 때 스몰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진짜 타이트해요. 그래서 약간 피가 안 통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타이트한 느낌이라서 스몰 사이즈는 손목이 진짜 얇으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사용하실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움 사이즈는 평균 여성분들이 착용하시면 좋을 사이즈 같아요. 솔로 루프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해보지 않았지만은 가격 대비 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애플 정품 스포츠 루프예요. 홈페이지 가격으로 65,000원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찍찍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자주 가고 제가 핑크 색깔 그 실리콘 스트랩 다음으로 제일 많이 착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되게 가볍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또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수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운동할 때 좀 땀이 나도 금방 건조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고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진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거 나토 스트랩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고 개당 3,2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화면에서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스트랩이 굉장히 단단하고 약간 두껍고 뻣뻣해요. 그래서 착용감이 별로 좋지가 않고 이 버클 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목이 바닥에 많이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손목에 좀 베겨가지고 좀 별로였어요. 좀 약간 뻣뻣해서 각이 잡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은 그냥 비추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밴드인데요. 약간 보헤미안 느낌이 물씬 풍기는 스트랩입니다. 얘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고 4,3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얘도 역시나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없고 원 사이즈인데요. 좀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무줄 재질이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헐렁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디자인이나 뭐 실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좀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착용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약간 봄에 원피스 같은데 입으면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가지고 아껴서 쓰려고 해요. 가죽 스트랩도 제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알리에서 구매했을 거예요. 가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조 가죽 같아요. 진짜 완전 그냥 뻣뻣한 그 자체의 그런 제품이고 착용을 하면은 안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이 각이 지 맘대로 잡혀 있어요. 진짜 너무 뻣뻣해가지고 도저히 길들여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착용해보자마자 너무 별로여서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제품인데요. 요거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쿠팡에서 18,0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색상은 아마 다크 브라운 컬러를 구매했었던 것 같아요. 얘는 진짜 가죽 소재여서 처음 착용할 때부터 진짜 부드러워서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많이 착용해서 그런지 약간 가죽들이 갈라짐?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죽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많이 착용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애플워치의 약간 캐주얼한 느낌 그리고 가죽의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합쳐져서 착용했을 때 진짜 시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예뻐가지고 제가 또 좋아하는 스트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가죽 밴드가 다른 밴드들에 비해서 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뭐 캐주얼한 룩 이렇게 맨투맨에 입어도 잘 어울리고 또 원피스나 좀 잘 차려입고 싶다 했을 때 착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밀레니즈 루프예요. 이거는 정품으로 구매하시면 12만 5천 원이고요. 저는 알리에서 구매했었나? 쿠팡에서 구매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한 만 원대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로즈골드 컬러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자석으로 부착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스트랩들에 비해서 내 손목에 완전 딱 맞춤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편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애플워치랑 가장 통일감 있는 그런 느낌의 스트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어느 룩에나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지금 맨투맨에도 잘 어울리고 진짜 격식 있게 차려입은 룩에도 잘 어울려가지고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밀레니즈 루프도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은 좀 다양한 룩에 애플워치를 같이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무거워요. 그래서 좀 오래 착용하고 있다 보면은 약간 피로감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 사이에 약간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손목에 좀 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따가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손목에 진짜 털이 없는 편인데도 이렇게 워치 밴드를 손목에 딱 맞게 착용했을 때 살짝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은 털이 딱 끼어가지고 따끔따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에 털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장점이 많은 스트랩이라서 정품이 아니더라도 하나 구매하시면은 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인스타그램에서 아마 되게 많이 보셨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바로 이렇게 클리어한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이 아주 아주 많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를 사신다고 하시면은 뜯어 말리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얘 사용법은 이 애플워치를 여기 케이스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보여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넣는 것도 진짜 힘들고 빼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넣다 보면은 뭔가 내 애플워치에 굉장한 자극이 갈 것 같은 그런 힘으로 탈부착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는 진짜 한 3일 사용했나? 그리고 나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워치가 아무래도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보호가 된다는 점? 그거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밴드들에 비해서 진짜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착용감이 진짜 너무 떨어지고요. 그리고 얘를 착용하고 나면은 여기 손에 워치를 착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좀 불편했고 그리고 아까 제품과 마찬가지로 여기 밑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뻣뻣해요. 그래서 좀 뭐 키보드를 치시는 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착용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그런 스트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두꺼우니까 옷을 입을 때도 자꾸 여기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3일인가 착용을 하고 그대로 그냥 뒀는데 변색이 진짜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색깔이 진짜 너무 탁해지고 점점 노랗게 되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이거는 제가 산 것 중에서 진짜 제일 별로였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인데요. 얘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300원 정도에 구매한 얘도 투명 스트랩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스트랩들처럼 끼울 수 있는 제품이라서 훨씬 더 착용감도 괜찮았고 사용하기도 편했어요. 클리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깨끗하고 되게 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착용했을 때 은근히 이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렌지 컬러도 제가 이거를 장바구니에 담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막상 착용하니까 이게 또 의외로 되게 포인트 되고 약간 힙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색상인 것 같아요.
구매할 때 색상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되게 개성 있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목에 좀 더 밀착되는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땀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착용했을 때 끈적끈적 거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 착용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받았을 때 냄새가 좀 났어요. 하루 정도 이렇게 봉지에서 꺼내놓으니까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인데요. 짠, 귀엽죠? 우주인 모양의 애플워치 거치대예요. 얘는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1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다른 기능은 1도 없고요. 그냥 애플워치를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의 기능만 있는 제품입니다. 받침대 부분에 약간 스펀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애플워치를 올려도 스크래치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됩니다. 귀엽지 않나요? 막 그렇게 쓸모는 없지만 그냥 구매하는 김에 한번 구매해본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짠 요겁니다. 요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고 9,2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얘는 뭐냐면 애플워치가 그 아이폰 카메라 미러링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애플워치를 거치를 하고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굉장히 신박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아마 큰 사이즈도 같이 사용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 같은 거를 씌우니까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 애플워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케이스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셀카봉 같은 거 있잖아요. 셀카봉이나 뭐 스마트폰 삼각대에 이렇게 나사가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이렇게 나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끼워봤고 여기 뒤편에다가 이제 아이폰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폰을 끼면은 후면 카메라로 이제 셀카도 찍을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하나쯤 구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애플워치 스트랩이랑 그리고 다른 액세서리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래 더보기란에 뭐 링크라든지 주소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조금 길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래 봐요. 안녕.